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김해 내덕동과 거제 덕포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김해 자유내덕지구는 매년 집중호우로 통제되고 있으며 현재 피해를 막기 위해 양수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박 지사는 김해에 이어 거제 덕포해수욕장도 찾아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거제 덕포동 상덕경로당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무더위 쉼터 등을 살폈습니다.